여기는 서귀포 나무늪 위미리입니다. 여기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카페 있고 특히 여기는 늪빌레라 그래서 남탕 여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한라산에서 물 용천수가 그대로 흘러나와서 여름에 더위를 식혀주는 곳이라고 합니다. 일제강점기 때는 소주를 원수로 활용하여서 소주도 매우 좋다고 하고 여기 물을 또 홍보한 물 중에서 전분공장이 있었다. 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조성되어 여기서 바다를 서귀포 바다를 바라보면서 모욕할 수 있는 지금도 동네 사람 와서 여기서 모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강남을 가서 경치가 좀 좋습니다. 그래도 제주도는 경치가 좋죠. 이렇게 물이 완전히 흘러내리죠. 여기 지기도가 작작한데 여기 보이네요. 매우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. 여기서 여름에 시원하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모욕을 하면 아주 낭만적일 것 같아요. 야자수도 많이 보이고